라스베가스. 8살 이상 권장하고요. 2명부터 5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시간은 약 30분. 카지노를 주사위 논 순서대로 나란히 놓으세요. 각자 색깔을 정하고 자기 색깔 주사위 8개를 가져갑니다. 남는 색깔 주사위는 치워주세요. 돈 카드를 섞으세요. 그리고 1번 카지노부터 돈을 배치합니다. 펼친 카드 액수의 합계가 최소 5만불이 될 때까지 해주세요. 아직 5만불이 안 됐네요. 5만불이 넘었으니까 다음 카지노로. 플레이어 한 명을 시작 플레이어로 정하고 시작 플레이어 카드를 줍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먼저 보유하고 있는 주사위를 다 굴려주세요. 그리고 주사위 눈 하나를 정해서 해당 눈의 주사위들을 전부 카지노에 올려주세요. 4를 골랐다면 이렇게 4를 모두 골라서 4번 카지노에 놓으면 되겠네요. 이제 다음 플레이어 차례가 됩니다. 5번 놔볼까? 야, 이거 좋구만. 남은 주사위가 없는 사람은 이번 라운드 동안 자기 차례를 패스해주세요. 모든 주사위가 카지노에 놓이면 누가 판돈을 가져가는지 정산을 합니다. 그 전에 한 카지노에 2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같은 수의 주사위를 놓았을 경우 해당 주사위들을 전부 회수해주세요. 여기는 괜찮고 여기는 괜찮고 빨간색하고 검은색, 여기는 괜찮고 여기는 파란색하고 검은색. 카지노에 가장 많은 주사위를 놓은 사람이 해당 카지노에 있는 가장 높은 액수의 돈카드를 가져갑니다. 돈카드가 더 있다면 2등, 3등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여기는 검정이 높은 액수를 가져가고요. 다음은 파랑. 여기는 초록이죠. 여기는 파랑. 여기도 초록. 여기는 빨강이 되겠네요. 정산 후에 남아있는 돈카드가 있다면 더미 아래에 넣어주세요. 각자 보유한 돈은 뒤집어서 액수를 알 수 없게 한 더미로 만들어주세요. 여기까지가 한 라운드입니다. 다음 라운드는 시작 플레이어 다음 사람에게 넘기고 각 카지노에 한 돈 배분 다시 하고 2라운드를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게임은 총 4라운드입니다. 4라운드가 끝나면 각자 그동안 모은 돈을 세보세요. 더 많은 사람이 승리하고요. 모은 액수가 같을 때는 카드가 더 많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플레이어 한 명이 더 있는 것처럼 규칙을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게임에 참가하지 않는 플레이어의 색깔 하나를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가지세요. 그리고 주사위를 굴릴 때는 중립 플레이어 주사위도 같이 굴려주세요. 물론 주사위를 놓을 때도 중립 플레이어 주사위까지 같이 놓아야 합니다. 중립 플레이어의 주사위도 다른 색깔 주사위랑 동수가 되면 카지노 밖으로 나가는 건 동일하고요. 중립 플레이어도 돈을 딸 수 있습니다. 중립 플레이어가 딴 돈은 더미 아래에 넣어주세요. 두 사람이 할 때 이 중립 플레이어 규칙을 적용하려면 각자 중립 플레이어 주사위를 4개씩 가지세요. 세 사람이 할 때는 중립 플레이어 주사위를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가질 수 없는데 세 사람이 할 때는 시작 플레이어가 라운드 시작 전에 이 두 주사위를 먼저 굴리고 해당 눈에 배치한 다음에 라운드를 시작해주세요. 라스베가스였습니다.